안녕하세요, 꿈마입니다. 커피 좋아하시나요? 하루에도 여러 잔 마시는 커피, 저는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로 마시고 있는데 하루에도 여러 잔 마시다 보니 커피에 쏟는 비용이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 저렴하게 구매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 캡슐 종류, 가격 정보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추울 때 따끈한 커피 한 잔, 더울 땐 시원하게 한 잔. 식사 후 커피 한 잔으로 입가심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땐 진하게 한 잔. 맛난 간식과 한 잔.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 잔 마시다 보니 캡슐 머신은 저렴하게 구매했지만 캡슐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스프레소 공홈에서 판매하는 오리지널 캡슐 가격입니다. 캡슐 한 개에 590원에서 750원 사이네요. 예전에 비하면 저렴해진 듯 합니다. 버추어 캡슐의 경우 한 개에 650원에서 990원 사이입니다. 아무래도 캡슐이 크기도 하고 아직까지 호환 캡슐이 없으니까 더 비싸겠죠. 네스프레소 공홈은 6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입니다. 오리지널 캡슐 중 스크루와 아르페지오 너무 좋아해요. 호환 캡슐 중 스타벅스 네스프레소 캡슐 100개 가격 검색해봤습니다. 대부분 해외 구매 대행이 저렴한데 지난번에는 국내 사이트에서 배송 대행으로 캡슐 100개 51,200원에 구매했는데 이번에는 Q10 사이트에서 100개 46,240원에 구입했어요. 캡슐 1개 가격이 약 460원 정도네요. 국내 대형마트에서도 스타벅스 네스프레소 캡슐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한 줄에 7,700원으로 다소 비싸더라고요. 배송 대행도 판매자와 판매 사이트에 따라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 있어 더 저렴하게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리 네스프레소 캡슐도 많이들 구매하시죠? 100개 가격 알아봤어요. 마찬가지로 해외 구매 대행이 더 저렴하더라고요. 배송비 포함 100개 가격이 약 49,000원에서 52,000원 사이네요. 마찬가지로 사이트마다 프로모션에 따라 가격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라떼를 좋아하는 저는 인텐소가 맛있더라고요. 스타벅스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입니다.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거 보면 많이 찾는 캡슐인 듯 해요. 강도 6에서 10일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도 7에 파이크 플레이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강도 10 이상은 너무 센 듯하고 디카페인 캡슐은 맛이 없더라고요. 어제 배송받은 스타벅스 네스프레소 캡슐입니다. Q10에서 무료 배송으로 100개 46,240원에 구입했어요. 한 잔에 460원 꼴이니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구매 대행도 판매처에 따라 판매자마다 가격이 다르니 비교는 필수. 후기 많고 저렴한 판매자에게서 구매해야 되겠죠. 스타벅스 네스프레소 캡슐 영상 도움 되셨나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